미국 소매점들의 무려 30% 이상이 요즘에 와서 손님들이 모두 좀도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손 두 발을 들고 있는 매장 들어가는 미국 분위기 짚어봅니다. 미국 코스트코는 앞으로 내 카드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빌려 써서 입장을 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부모 때문에 등골이 휘게 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일인데 이러한 제도, 이러한 모습을 극찬하고 있는 외신들의 내용 짚어봅니다. 한국은 몇십만 원이면 해결이 되는데 외국은 몇천불의 비용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2024년도 현재 지구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되면서 건강주의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역시 이번 주에는 더 덥다는 소식입니다. 비행기 탑승구를 잘못 찾았다가 목숨을 구한 10명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민간인이 사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의 공격은 미국에서의 분위기 왜 소극적일까요? 부모 카드를 막 쓰고 있는 이 자식들, 그런데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합니다. 명목은 무엇일까요? 10월서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치료비 지원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건강 꼭 함께 하시고요. 더위도 조심하시고요. 경제적으로도 윤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를 기다려주시고 늘 같은 동일 시간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보답드리고자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어제는 너무 더우면서 체력이 방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리치 않게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치지 못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이번 주 한 주간은 더 좋은 소식과 좋은 일들의 내용 정보로서 여러분들에게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소매점들의 30% 이상이 들어오고 있는 손님들이 좀도둑이다, 두 손 두 발을 들고 있는 매장들이라는 내용으로서 짚어볼까 합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나이키 매장의 상당수가 좀도둑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레고를 팔고 있는 레고 판매점들도 마트에서의 레고 코너도 좀도둑 때문에 소가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레고 블록 도둑이 들끓고 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6월달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70대 노인의 집에서 도난당한 레고 세트 2,800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정말 사람 키보다 높게 쌓아놓고 범위를 본다 그러면 정말 수천 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2,800개라고 합니다. 그것도 70대 노인. 오리건주 경찰도 지난달 도난당한 레고 세트 4천여 개를 회수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난당한 금액들에 대한 보상 조치 때문에 기업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소비자 가격을 올립니다. 그 피해는 누가 당하나요? 정직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합니다. 47세 남성, 57세 남성이 범인인데 경찰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정도 물건을 훔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합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아마 레고 블록이 절도 대상 품목에 10위 안에 들 것이라고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청바지나 핸드백도 도둑들이 많이 노리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브랜드 제품이 이런 물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라고 하니 레고 절도가 얼마나 빈번한지 짐작이 갑니다. 이렇게 레고 블록을 노리는 이유는 되팔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좀도둑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소비자 정보 제공 사이트인 포브스 어드바이저의 지난 6월 소매업체 66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1년에 한 번 이상 도난을 그리고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비율이 85%에 달했고요. 13%는 매일 도난을 경험한다. 매일이 13%. 21%는 일주일에 종종 도난 피해를 당한다고 답을 했으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도 30% 정도는 일상적으로 도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슈링크 때문에 회사 운영에 결정타를 입는 것도 있습니다. 슈링크가 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직역을 하시면 안 되고요. 손실에 대한 받는 느낌, 손실, 손망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걸 슈링크라고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운영이 되어 왔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99센트,
즉 우리 한국말로 한다면 천냥하우스. 오니 스토어는 지난 4월 전국의 매장 371개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가게 이름 그대로 모든 물건이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서 흔히 한국에서는 미국판 다이소로 소개됐던 곳이죠. 미국 기업들이 겪는 슈링크는 상당 부분 절도가 원인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없어져도 절도가 무엇인지 어떤 물건이 없어졌는지 분실을 구분조차 하기가 어려워서 슈링크 가운데 절도 비중이 정확히 얼마인지조차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 업주들의 얘기고 업계에서 얘기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인터넷이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되고 이것이 보편화가 되면서 물건을 훔친 것들을 중고 매매 사이트에 내놓고 팔아도 잘 팔린다 이겁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face to face, 그렇죠. 물건 팝니다. 어디서 만나요? 얼마 주세요? 이런 것들만 됐었는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물건을 훔쳐가지고 파는 데 있어서 쉽게 판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커스트코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한번 해드렸습니다만 좀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내 카드가 아니면 이제 입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멤버십 카드의 비용도 올랐고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도 한번 짚어보죠. 왜? 한국의 멤버십 카드가 3분의 1 가격이죠. 미국의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멤버십 카드를 지인들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겁니다. 모든 회원들은 매장에 들어서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에 쇼업 했죠. 카드를 보여줬는데 이제는 실물 또는 디지털 멤버십 카드의 바코드나 QR코드를 스캔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진 대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진이 없는 멤버십 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는 매장 직원이 직접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가뜩이나 들어가고 나올 때 밀려서 줄 서서 들어가는 코스트코 아마 더 하겠네요. 이에 따라서 비회원인 경우에 회원카드를 가진 사람과 동행해야만 매장에 입장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CNN은 코스트코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멤버십 카드를 빌려서 입장하는 것을 묵인해왔으나 보다 엄격해진 멤버십 정책에 따라서 비회원이 다른 사람의 카드를 이용해서 몰래 출입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라고 상황을 짚고 있습니다. 커스트코의 수익은 대부분이 연회비에서 발생을 하며 지난해에는 회원비로 전년 대비 8% 증가한 46억 달러, 약 6조 2836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18곳의 코스트코 매장이 운영 중인데요. 한국의 회원권 연회비는 골드스타가 38,500 원이고요. 비즈니스가 33,000 원, 이그제큐티브는 8만 원입니다. 그런데 미주 지역의 연회비의 인상에 따라서 아마 한국에서도 연회비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 연회비가 언제 마지막 올랐냐면 2016년,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마지막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38,500원의 골드스타를 만들 수 있는 거, 미국에 대비한다면 거의 3분의 1 가격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코스트코 카드를 주유소 개념에서 쓰기는 어렵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요즘에 코스트코의 기름이 가솔린이 가장 저렴하죠. 아마도 10년 후 전후가 되면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부모 때문에 아주 등골이 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여지껏의 과거하고 다른 전혀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식 때문에 부모가 등골이 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추측이 되시죠? 왜 그럴까? 저출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령화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한국의 저출생,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약 10년 후에는 인구 3명 중 1명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기술 발전으로 사망률이 급감함에 따라서 기대되는 기대치 수명도 100세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 인구는 이미 지난 2021년 유소년 인구를 넘어섰고요. 아울러 2060년 무렵에는 생산 연령 인구, 즉 생산 연령 인구라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죠. 만 15세에서 64세보다도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추산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고령층이 늘어난 경우에 소비 활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연금 등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게 되고 사회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반적인 기대 수명이 늘어나며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국제연합, UN이죠. UN의 세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기대 수명은 1950년에는 45.5세였고요. 2022년, 재작년이죠. 73세로 연장이 됐습니다. 세계 기대 수명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캐나다가 아니고요. 2050년이면 77.2세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남성의 경우는 79.9세, 즉 80세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78년보다도 1.9년, 즉 2년을 더 살고, 여성은 85.6세로 OECD 평균 83.2년보다 2.4년을 더 높게 산다는 겁니다. 즉 28개월이나 더 산다는 겁니다. 한국 여성들이요. 심지어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100세 이상의 인구는 2022년 약 57만 명에서 2050년에는 약 37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22년 출생아가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남성 0.7%, 여성 3.1%를 기록했고요. 아울러서 의료, 노동, 연금, 교육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장수혁명을 대비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한국의 법정 정년은 몇 세인가요? 60세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편이죠. 이 같은 정년이 연장이 될 경우에 개인의 노동 기회가 확대가 되고 정부는 사회보장 및 의료 부문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연금소득 대체율을 인하시키고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 논의의 필요성도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말이 뭔가요? 정년이 연장이 될 경우에 사회적인 개인의 노동 기회가 확대가 되고 즉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사회보장 및 의료 부분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년을 더 늦춰야 된다. 그래야 자식한테 부담을 덜 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일인데 이것을 극찬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외신들의 내용을 한번 짚어보는데요. 바로 음식물 쓰레기 내용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잘하는 나라는 없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외신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 지구적 환경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재활용률이 98%에 달하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이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신은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방식이 전 세계에서 교훈을 줄 수 있다면서 이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9일 미국의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의 98%를 재활용하고 있다. 이것이 전 세계에서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대부분을 가축 사료와 퇴비, 바이오가스 등으로 재활용하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소개한 겁니다. 한국은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갖춘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은 40%로서 미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40%나 되나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간 1인당 평균 배출량 137kg에 달하는 미국의 음식물 쓰레기 중에 60%가 고스란히 매립이 되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은 20여 년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의무화함으로써 98%에 달하는 재활용률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높은 재활용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로서 시민들의 일상에 깊이 자리잡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과 종량제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5천만 인구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일상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일부 고층 아파트에는 각 가정이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측정해서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종량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의 거주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매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뭐 우리는 아주 일상적인 일인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좁은 국토 면적과 높은 인구 밀집도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 마련이 쉽지 않은 한국의 특성상 이러한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한국의 방식을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더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는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국은 국토가 넓어서 쓰레기 운송 비용이 매립 비용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이 답이네요. 미국 같은 나라, 캐나다 같은 나라는 운송하는 비용이 매립을 해버린, 묻어버리는 것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한국은 요즘에 마트하고 백화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완전히 분해를 해버려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장치가 최근에 와서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의식이 많이 높아졌죠, 한국은. 또 다른 내용을 짚어봅니다. 한국은 몇십만 원이면 하는데 외국은 몇천불의 비용이 들고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는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요. CNN에서 얘기한 얘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CNN은 서울이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성형외과 등으로 유명해졌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수술적 시술도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형과 같은 수술뿐만이 아니라 빛나는 피부와 윤기 있는 머리카락 등을 위한 미용시술도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톱 손질을 해주는 네일샵, 몸에 털을 제거해주는 왁싱 관리 등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을 하면서 의료와 미용 관광이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도 소개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에 한국을 찾는 외국의 환자 수는 60만 5,768명으로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복지부는 2027년까지 70만 명의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출입국 절차 등을 개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CNN은 이런 사실을 거론하면서 특히 강남 지역이 다양한 병원들이 밀집한 곳으로 유명하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데가 대치역, 신사역, 청담역 이런 데죠. 3일간의 눈썹 문신과 염색 같은 스타일링부터 얼굴을 가려움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입모드 시술, 블랙핑크 제니처럼 각진 얼굴을 만들기 위한 승모근 보톡스 등도 받았는데 총 비용이 4,578달러, 약 625만 원이 들었다고 밝힙니다. 한국에서는 이마와 턱 등의 보톡스 시술을 받는데 70달러, 약 9만 5천 원이면 되지만 이것을 미국의 뉴욕에서 받으면 500에서 1,400달러, 약 68만 원에서 191만 원이 든다라며 왕복 항공권 값 등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을 찾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저렴하나요? 아니죠.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시스템이 프로세싱이 빠릅니다. 병원도 그렇죠. 그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겁니다. 한국 시술이 가장 저렴한 것은 경쟁 심화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얘기로는 한국의 병원들은 공장형과 부티크형 등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며 안 다니신 분들은 모르죠. 한국의 그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들이 공장형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가격이 굉장히 싸고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회전율 많이 빠르게끔 시스템화를 시킨 게 공장형인데요.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에 주의를 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피부과가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또 한국에서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팁을 공유하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며 K-뷰티 시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을 찾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NN은 시술 경험을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하는 대가로 무료 시술도 여러 건 받는 일이 있다라며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시술 과정을 공유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도 형성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제 이메일을 통해서 이거 좀 홍보 좀 해주세요. 무료 시술 대가로 홍보 좀 해주세요. 라는 게 수년 전부터 매달 수 건씩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안 하고 있죠. 왜? 저는 제가 그런 거를 해야 될 채널이 아니니까 말입니다만 그만큼 많습니다. 디맨드도 많고 서플라이도 많고요. 2024년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주의보가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 지구가 펄펄 끓고 있는 가운데 올해가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번 주 내내 거의 96도, 7도가 되면서 35도, 체감온도는 37도까지 계속 오릅니다. 정말 기저질환 있으시고 혈압 있으시고 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될 텐데요. 유럽연합의 기후감시기관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라는 곳에서는 지난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4년이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올해가 지난해보다 덥지 않으려면 올해 남은 기간 이상 현상이 크게 줄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서 7월까지 전 세계 평균 기온은 1991년부터 2020년 평균보다 0.7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3S에 따르면 지난 7월 전 세계 평균 기온은 16.91도로서 1940년 이후에 두 번째로 더운 7월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달 22일과 23일에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7.5도에서 17.6도에 달했는데 이것은 관측사상 7월 중에 가장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다만 전 세계 월 평균의 기온은 지난해의 7월부터 6월달까지 금년 6월이죠. 매달 최고 기온을 기록 갱신하고 있는데 지난달 일시적으로 잠시 주춤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엘니뇨 현상. 엘니뇨 현상은 뭐냐면요. 적도 부근의 해수온이 상승하는 겁니다. 일부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C3S의 부국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일시적인 상황일 뿐 전반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았으며 기온은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2023년의 시작이 됐으며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순제로에 도달을 하면서 아마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 이유다. 이겁니다. 오늘 이 주제 영상에서의 키포인트. 자, 비행기 탑승구를 잘못 찾았다가 목숨을 구한 10명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기분은 10만이 안다.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얘기인데요. 내 기분은 10만이 안다. 9일 브라질 상파울로의 주택가에서 여객기가 추락해서 탑승자 전원이 숨진 가운데 탑승구를 잘못 찾았다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화를 피한 승객들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이날 CNN 방송에 따르면 정오쯤 브라질 파라나주 카스카베우를 떠나서 상파울로 과줄루스로 출발하려던 여객기에 타려던 승객 10명이 잘못된 탑승구로 가서 결국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여객기에 탑승하지 못한 한 남성 승객은 브라질 현지 매체 글로벌 TV에 최소 10명이 다른 탑승구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륙 직전에 비행기를 놓쳤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승객은 직원들이 이미 탑승 시간을 지나서 이 비행기에 탈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라며 나를 이 비행기에 태워달라고 그들을 압박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건 비행기표를 다시 예약하시는 겁니다. 라고 했다라면서 전합니다. 다른 승객들도 탑승구를 잘못 찾았다는 것을 깨닫고 공항 직원들에게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놓친 비행기는 이륙한 지 약 1시간 20분 뒤 상파울로주 비네두 지역의 주택가 인근에서 지상 추락을 했고요. 탑승자 전원이 사망을 한 겁니다. 자신이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사실을 들은 이 남성의 승객은 다리가 떨립니다. 내 기분은 오직 10만이 아실 겁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그 비행기에 타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린다고 합니다. 이날 추락한 비행기는 상파울로 본사를 둔 보이패스 항공사로서 쌍발 터보프롭 여객기라고 합니다. 68명의 정원의 이 항공기에는 당시 승객이 57명과 승무원 4명 등 61명이 타고 있었는데 탑승자 모두 사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왜 민간인들이 이렇게 사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소극적일까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고 추측하실 분들은 추측하실 수 있는 얘기죠. 사실 왜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공격과 전쟁설이 나오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어떤 행동이 벌어졌을 때 미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데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는 왜 소극적일까? 이스라엘군이 10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한 학교를 공격해서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중동 사태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일 벌어진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대원을 노렸다라는 입장이지만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워낙 커서 국제사회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당국은 이스라엘군 로켓 세 발에 90에서 100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날 새벽 기도 시간을 맞아서 학교 기도실에 피난민 250명이 모여 있었는데 이스라엘군의 포탄이 명중을 하면서 인명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 당국은 이번 폭격이 끔찍한 사살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요. 부상자 수십 명이 이르러서 사망자 수는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와 그 무장 조직인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소속 대원을 공습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지만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을 비난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으로서 10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 8일에도 가자시티에 있는 학교 두 곳이 폭격을 당해서 20여 명이 사망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 7월 27일에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한 학교를 공습해서 최소 30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의 공습은 학교에 들어선 임시 의료시설까지 피해를 입어서 국제사회가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중재국을 통해서 휴전안을 놓고 협상을 했지만 이스라엘 측이 추가 조건을 내걸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일각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해서 시간을 끄는 것이다 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이라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에 있어서도 말 한마디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부모 카드로 돈 쓰는 자식들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세법, 상속법, 증여 요 내용에서 조금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카드로 고가의 명품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건데요. 국세청은 2022년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 재산을 쓴 부유층 자녀 227명을 무더기로 적발을 해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조사를 받은 연령대는 17세에서 38세로 다양했고요. 국세청은 부모 신용카드 사용액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물렸습니다. 조부모나 부모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성인의 경우는 10년 동안에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한국에 보면은 아주 비싼 차를 부모로부터 졸업선물로 받아가지고 타고 다니는 경우 회사 카드나 부모로부터의 부모 카드를 가지고 백화점에 쇼핑을 보라는 듯이 하고서 부모로부터 받은 내용을 아주 자랑삼아서 올리는 너튜브도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행령 35조에서는 교육비, 생활비 등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국한해서 비과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회통념사항이라는 대목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회통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수천만 원의 용돈을 반복적으로 받았다거나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증여로 간주를 해서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로 증여세를 낼 현금이 없을 수 있기도 하죠. 자, 이때 어떻게 될까요?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까지 대신 내줄 수도 있는데 이때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증여세 대납분까지 포함을 하면 증여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해서 세율은 30%로 오르게 되고요. 자산가들은 이러한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형제나 친인척 등이 증여세를 대납하는 방식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자산을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등을 고려해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증여만 그렇게 되나요? 빚도 그럽니다. 부채 상환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세청은 일정 규모의 이상의 자산을 취득했거나 부채를 상환한 경우 당사자의 직업과 연령,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서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과거 부모 재산을 활용한 또 사용한 흔적이 대부분 적발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0월서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되는 한국, 그리고 치료비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한국에서의 정부 발표가 있는데요.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현실화되면서 방역당국이 치료제 공급 등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달 첫째 주 기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입원한 환자의 수는 전국에서 861명으로 지난달 둘째 주 환자 148명 발생 현황과 비교를 한다면 한 달 사이에 무려 5.8배가량이 는 겁니다. 6배가량이 는 거죠. 자, 이것은 호흡기 질환자가 집중되는 겨울철 수준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서 지금 마스크, 이 더운데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자, 특히 질병청의 통계는 전국의 220개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 감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환자 수는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균주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을 활용해서 10월 중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및 감염 취약시설의 입원 입소자는 무료 접종이 가능하면서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의 일반 국민은 접종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접종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고요. 돈이 조금 나가더라도 필요하신 분은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거 나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지까지 계속 있으신 분들은 본인 판단에 꼭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만 마스크와 손 씻기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하고 권해봅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시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 더위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짜증납니다 이러고들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건강해야 되겠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함께 같이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4시간엔 더 좋은 영상의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편안한 저녁 되시고 멋진 하루를 시작하시는 전 세계에 계시는 분들 하루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찬 얼음 사실 정보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게 진실만을 보여줄게 너에게 이어줄게 가치 있는 지식을 저기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신뢰의 채널을 위해 우리의 작은 목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뉴욕 기다리센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센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정대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센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뉴욕 기다리센 정보 마음을 알려주는 뉴욕 기다리세 여기 와서 모두 함께 알아가자 상식과 지식 모두 쏟아지는 곳 여기 뉴욕 기다리세 알려줄게 너에게 정보 함께